지난해 10월 26일 봉화군의 한 광산에서 발생한 토사 쏟아짐 사고로 갱도에 고립된 지 221시간 만인 11월 4일 밤에 구조된 두 명의 광부를 기억하십니까? 그중 한 분인 박정아 씨는 공식 석상에서 광산 현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광부들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정화 광부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국민이 모두 놀라고 또 참 감동했던 광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건강은 좀 많이 회복이 되셨나요? 네, 그 당시 입었던 그 내과적인 치료는 한 3, 4개월에 걸쳐서 모두 회복이 잘 됐고요. 지금은 그 당시 그 안에서 그 겪었던 그런 이제 어떤 고난과 그 고통에 이제 준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맨 처음하고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은 전혀 나아진 게 없이 지금 뭐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에도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광산의 작업 현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셨나요? 일단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부터 이쪽 집에 이제 오던 날부터 이제 방송 스케줄이 좀 많이 잡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 퇴원하면서 이제 기자회견 당시에 남아있는 그 동료 광부들의 안전을 위한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정부 쪽에 호소드릴 건 호소드리고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제 몸이 옳지 않아도 힘들어도 어쨌든 모든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에는 한 군데도 그 거절하지 않고 응하면서 그렇게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에 가장 이런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광산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산 안전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이 좀 어떤 것이고 이 부분들이 실제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네. 지금 현재도 이제 그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때 2월 2일 날 전국 광산 종합 대책 안을 마련을 발표를 할 당시에 이제 저도 그 자리에 산자부 장관님께서 초청을 해 주셔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작업장 그 갱속에서 일하는 작업장은 항상 언제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작업장에 좀 가까운 그래도 좀 안전한 곳에 그 생존 박스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10일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을 때 이제 느꼈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생존 박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요소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IT 산업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나라 그 통신 시설이 어쨌든 무선으로 그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엄청나게 기술이 뛰어나게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막장에 해서 그 외부하고 이렇게 통신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산자부에서 작년 대비 그 예산을 꽤 많은 예산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지금 전국 광산에 그런 설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씩 그렇게 개선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참 큰 사고였지만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 어쨌든 많은 그 국민들의 이제 관심과 응원 속에 제가 참 구세아 일생으로 참 살아나오게 됐었고, 저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진 분들도 많으시는 가운데 어쨌든 저처럼 끝까지 그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항상 그 이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은 일이 앞으로 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